쳐가지고. 뭐야?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릴게요. 아, 아니요, 제가 살게요. 출발! 여러분들 오늘 한강에서 미녀분을 찾아라 방송에 저는 출발연수고요. 오늘 미녀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미녀분 만나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너무 미녀분이셔가지고 좀 말을 또 제가 또 걸었습니다. 오, 일단 키가 되게 크시고 키가 몇인지 여쭤봐도? 74. 뭔가 연예계랑 관련된 일을 하신다던가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뭐 필라테스 강사라던가 이런 약간 그런 직업 쪽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체능은 맞아요. 예체능 잠깐만요. 그럼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또 그 저도 예체능 출신으로서 네. 다양한 또 촉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혹시 냄새 나나요? 자꾸 이렇게 뒷걸음을 갑자기. 아니요. 저는 냄새 제가 분명 씻고 왔는데 오늘 겉으로 보이는 포스에서 뭔가 음악적인 그런 느낌을 싹 받았습니다. 음악하고 네. 관련된 건 맞아요. 맞죠. 네. 그렇죠. 자, 음악을 듣죠. 댄서구나. 지금 얘기하니까 바로 또 댄스의 느낌이 네. 좀 나시는 것 같네요. 혹시 댄스 중에서도 되게 장르가 많잖아요. 막 방송 댄스도 있고 힙합, 뭐 좀 세부적으로 걸스 힙합, 뭐 좀 안무를 만드는 꼬꼬레오 뭐 이런 네. 걸 수도 있고. 걸스 힙합. 걸스 힙합. 전공을 힙합으로 해서 예. 걸스 힙합을 계속 배우다가 지금은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학원 강사. 나이가 실례지만? 24살이에요. 24살인데 네. 벌써 강사로 활동을. 네, 뭐 근데 아무래도 다 일찍 시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럼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아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아니요. 여의나루 역이 어디예요? 아, 여의나루 역이 어디냐고요? 예, 예, 뭐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네, 여기 위로. 아, 그렇죠. 아, 여의나루 역이 어디냐고? 왜 갑자기 제가 춤을 시킬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왜 생각하신 거죠? 아, 뭐 하도 네. 많이 시키셔가지고. 그러면 한 웨이브 정도만. 예, 우리가 여기서 막 그런 안무를 막 하는 건 정말 또 실례가 되는 거고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실례가 안 되면 웨이브 정도만 살짝 좀 더 오시고. 잠시만요. 오, 되게 수줍어 하시는데 보여준 건 다 보여주시는. 아, 수줍어요. 와, 어우, 잘 추신다. 저도 한번 살짝 한번 저도 예전에 뭐 춤을 조금 약간 춰가지고. 뭐야? 그냥 요 정도. 요 정도만 살짝 한번. 약간 또 되게 비주얼이 약간 좀 최정한 닮았다 소리 들어봤죠? 아니요. 아니시고 혹시 본인이 좀 들어봤던 뭐 연예인 중에서? 아, 이거 제 입으로 얘기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참고로 이창명입니다. 저는 출발드린스 이창명이에요. 제가 먼저 오픈해야지 오픈하시겠죠? 아~ 예? 이창명도 삽니다. 자, 실례지만 혹시? 약간 억울한 조이. 아, 조이. 조이. 억울한 조이. 억울한 조이. 억울하진 않고 이제 전날 라면 한 봉지 반 끓어 먹은 그렇죠. 이분이 만약에 뭐 막대기 들고 있으면 그게 조이스틱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한번 조이스틱 그렇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야이 좀 바로 조이스틱 그렇죠. 참 남자를 보는 기준은 저 여자는 까다로울 거야. 저 여자는 그초 나왔어 일단 그초 하나 나왔고. 이상형이요? 네. 일단 키가 커야 돼요. 네, 키는 저를 제일 먼저 보고. 키가 최소 그래도 몇 이상? 이 정도 돼야 된다? 180 이상. 제가 키가 크니까. 아 그렇죠. 네, 키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참고로 180이 넘습니다. 예. 어깨. 아, 어깨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혹시 어깨가? 어깨가 어떤? 예, 말씀 한번. 예. 이제 여기서부터 그 가슴팍. 예. 부터 어깨 그 끝 선까지가 조금 넓은. 아. 넓은. 지금 저희 어깨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쁘지는 않아. 나쁜 남자는 싫은. 아. 그냥 착하면 되죠. 37은 어떻게 좀 커버가 되나요, 혹시? 37. 예, 딱 남녀 나이 차이가 제일 좋은 나이 차이가 13살 차이. 아, 13살 차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10살 이상은 위아래로 10살.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인터뷰 또 잘해주고 하셔가지고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아, 아니요, 제가 살게요. 아니요, 제가 대접할게요. 예. 제가 사도 괜찮아요. 진짜로요? 네, 제가 사줄게요. 원래 아니, 저도 재밌었어가지고. 진짜로? 네. 아, 진짜 커피 사주신다고? 네. 진짜로? 저는요, 저는요. 아, 이분만 사드릴게요. 아. 얻어먹어도 되나요, 진짜로? 네. 제가 지금 어차피 커피 한 잔 마실 생각이에요. 제가 나이가 13살 많은데. 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진짜로? 그냥. 우리 한강에서 만난 미녀 댄서분께서 저에게 커피를 사주신답니다.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그냥 커피 하나 해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성함을 또 안 여쭤봤네 내가. 저 정채린이요. 채린님? 네. 여러분 우리 또 채린 양이 저보다 13살 어린 친구가 저에게 또 커피를 또 대접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맛있게 드세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장기풍 우리 씨거까지 함께 사줬어요. 아 경제가 좀 괜찮으신가 봐요. 아 그냥 뭐. 그럼 친해져요 저랑. 아 네. 네. 돈 많으면 친해져요. 아 네. 그럼. 일단 박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한 번 할까요? 짠 한 번? 네. 약속하지만 그래도 커피라도 짠 한 번. 하나 둘 셋 짠. 잘 먹겠습니다.